자,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일단 곡궁 베인 스타트를 했는데 가장 좋은 건 조끼 스타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롤 덱과 어울리는 곡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패치를 하면서 곡궁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인 해결이 다이애나, 베인, 고연포 제드, 리롤 각이 되게 많이 보이죠? 처음부터 베인 선택받은 자, 다이애나, 제드 이렇게 나와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레벨업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7렙 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레벨업 운영을 하느냐 못하냐는 8레벨을 자연스럽게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요. 지금 곡궁 스타트를 했는데 지팡이랑 곡궁이 한개더 나왔네요. 고연포 구인수각이 나오죠. 베인이 잘안 나오네요. 탐켄치 두 마리니까 일단은 리롤 덱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자에서 킨드레드 유미. 그러면 지금 행운이 들어간 시점이 아니니까 이 명사수보다는 킨드레드 유미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베인은 포기하면서 레벨업 하고 싸움꾼 넣을 수 있죠. 명사수 두개 버리면. 이렇게 해서 레벨업하고 좀 세게 가져가면서 행운이 만약에 빨리 나오면 행운 스택을 먹도록 할게요. 자, TV 베베님 계시네요. 랭커분이죠? 이 계정은 공계정 챌린저 큐입니다. 아, 하필 행운 선받자 나왔어? 근데 무조건 사긴 사야 돼요. 이제는 2코, 3코 선택받은 자를 노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N이나 카타리나 징크스 하나만 나오면 3행운까지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아이템인데, 원래 같으면 곡궁이 두개 있다고 대깨로 어떤 리롤 덱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메타는 곡궁이 두 개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연포죠. 약간 그림자 유닛한테 좀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광신도로 빌드업해서 칼리스타나 그런 유닛들 주다가 페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덱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제드를 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구인수, 루난, 칼리스타, 결투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생각하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레벨업을 눌렀기 때문에 1원짜리 유닛 삼성작 보는 리롤 덱은 할 수가 없죠. 연승하면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마오카이 버리고 잭스까지 혹시 모르니까 사놓겠습니다. 아이템이 진짜 고민인데 지금 나온 유닛이 어떤 아이템을 줘도 센 유닛이 별로 없어요. 어울리는 아이템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애니 가지고 와서 삼행운이라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애니를 가져오면 곡궁이 3개나 되네요. 이러면 고연포의 구인수인데 고연포의 구인수가 나왔으면 대깨로 제드덱을 봐도 괜찮거든요. 템이 근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세주아니가 나왔네. 그럼 삼행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싸움꾼 받는 것보다는 선봉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자 챙기면서 한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연포에 그냥 구인수 주면서 제드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드가 지금 한 마리도 없죠. 원래는 템이 고연포 구인수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제드덱을 가라고 하지 않아요. 전 패치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드가 선택받은 자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적죠. 근데 왜 제드를 대깨로 갈수 있냐? 이번에 패치하고 난 다음에 선택받은 자 제드는 오히려 하약 먹었고요. 일반 제드는 버프를 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 제드만 뽑을 수 있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아, 지금 아트록스 나왔으니까 싸움꾼보다는 아트록스가 나을 것 같고요. 앨리스까지 사서 광신도 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드가 뭐잘 나온 상황은 절대 아니죠? 이렇게 패치마다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고연포 구인수 킨드레도 굉장히 센데? 좋습니다. 행운도 먹고 있죠. 그럼 3광신도까지 일단 상점에 사주면서 이자까지 봐주도록 하고. 근데 이렐리아랑 잭스가 너무 잘 나오긴 하네. 근데 지금 제가 왜 잭스를 가지고 있냐면 행운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곡궁에 뒤집기가 나오면 결투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결투가 제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이 이렇기 때문에 제드는 무조건 써야 될것 같아요. 아, 럭스, 이렐리아, 잭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신성이랑은 어울리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이자를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운도 먹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붙으면은 용병이라도 쓰려고 했는데 바로 붙지가 않았죠. 와, 이걸 이겨? 이건 이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연승하는 상황인데 행운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파이크도 나왔죠. 이거는 선택받은 자도 3코스트 유닛 혹은 제드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 탐킨치 행운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까지 챙겨주고요. 아이템이 진짜 BF까지 나와서 지크의 전령까지 볼 수가 있어요. 고연포 구인수 지크면 제드한테는 풀템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 덱이 제드 그림자가 나오면서 구인수, 고연포 이런 각이 나올 때 가는 게 이 덱인데 이번 패치 후에는 이렇게 템만 있어도 덱계로 가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미 테스트를 해보고 덱계로 가는 이유가 다 그거입니다. 네, 요번판은 제드가 너무 안 나와서 삼성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연승이 깨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6렙 리롤이에요. 이제 7레벨을 가서 리롤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4코 선받자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원 유닛이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드랑 광신도 선택받은 자, 그림자 선택받은 자, 영혼 선택받은 자 이 셋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 유닛들은 전부 다 저코스트예요. 지금은 벨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6렙 리롤을 해서 2, 3코 선택받은 자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제드가 한 마리 나왔네요.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닌자도 하나 사주고요. 제드를 넣어주는 게 1성이라도 더 셀 것 같아요. 왜냐, 킨드레드도 1성이니까. 자, 그럼 귀감까지 받아주면서 리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크를 주고 싶었는데 벨트를 못 먹어서 그냥 수호천사를 주도록 할게요. 지금 2인자이긴 한데 귀감을 받는 게 더 세다는 판단을 했어요. 가장 좋은 템은 고연포 구인수 수훈장식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먼저 나오는 거 주는 게 짱입니다. 광신도랑 닌자, 영혼 세 가지 유닛 생각하면서 리로를 돌려볼게요. 아, 이블린 붙은 거 좋고요. 리븐이랑 케넨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드 나왔고요. 자, 이거는 영혼은 빼고 지금 광신도가 좀 잘 나왔으니까 광신도랑 닌자 두 가지 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로 갈 거예요. 진짜 제드 그림자로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확실히 제드 그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버프 먹어서 굉장히 세죠. 이번 패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 그대로 따라오세요. 쉔이 좀 빨리 나왔네요. 아, 근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캐넨을 팔았네. 일단 리롤 계속 돌려주고요. 근데 약간 닌자 쪽보다는 광신도 쪽이 좀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왜 광신도를 굳이 생각을 하냐면 그림자 제드가 나왔을 때는 닌자가 굉장히 세요. 근데 제드 그림자가 안 나오면 닌자는 좀 약하니까 다른 캐리형 유닛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육광신도가 메꿔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칼리스타를 붙일 걸 그랬나? 닌자랑 약간 헷갈립니다. 어? 자, 이블린 그림자? 자, 이거 사야 돼요. 지금 이블린도 많이 나왔죠? 7마리? 지금 제드 그림자로 나온 게 아니라 이블린 그림자로 나왔어요. 그러면 광신도로 빌드업하는 게 더 셉니다. 지금 육광신도 투입해줄게요. 레벨업해서. 그러면 닌자는 깔끔하게 정리. 일단 리븐까지 팔고 이기면 이자 챙기는 걸로. 진작에 팔았으면 40원 이자 받을 것 같은데 조금 고민하다가 닌자를 정리 못해서 39원 남았네요. 아, 좋네요. 파이크를 판다. 그냥 이자 포기하고 파이크 가지고 있겠습니다. 벨트는 지크의 전령 하나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드 그림자로 나왔으면 닌자 그림자를 갈 확률이 컸지만 이블린 그림자로 나왔기 때문에 육광신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패 대신에 진 혹은 질리언 그리고 8레벨의 케인 들어가면 끝나겠죠.
진 질리언 나오면 앨리스랑 특패 같은 거는 빼면서 두 개 교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드는 삼성각이 안 나오지만 이블린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세게 맞으려나? 오, 많이 잡았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블린이 삼성각이 나오고 제드가 삼성각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아이템은 무조건 이블린템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뭐 미래를 봐서 케인템을 가져온다?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삼성작을 찍어도 삼성한테 템을 안 주면 이성 풀템보다 약한 게 이 롤토체스입니다. 지금 아이템은 지크의 전령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없으면 이블린템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블린템은 총검이나 정의의 손길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다 뺏겼네요. 그러면 태블망이라도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태블망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연승 중인 것도 아니고 태블망이 4스테이지 와서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참고요. 아이템 보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의는 대장군 덱 하고 있고요. 대장군 많이 나오죠? 대장군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대장군에는 4코스트 유닛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대장군을 하는 이유예요. 4코 확률이 많이 떨어졌죠. 자, 조금 세게 맞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그냥 8레벨 가서 이블린은 8레벨에도 잘 나오니까 이블린 삼성작과 케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리롤 덱을 하기 때문에 이블린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블린은 지금 삼성을 찍어도 줄 아이템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와, 아제님은 벌써 8렙 40원이야? 제가 오늘 패치하고 나서 전적이 111311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다? 구루루식 운영이 패치 후에 더 잘 먹힌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헷갈리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제드 2성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세죠? 템이 근본으로 들어가니까. 졌나? 아, 좋습니다. 이겼네요. 제드 2성 8300딜. 자, BF 지크의 전령. 연운. 아, 연운 한 개 더. 조금 헷갈리네요. 자, 레벨업하고 리롤부터 하겠습니다. 제드는 지금 사실 못 찾아요. 근데 갑자기 잘 나오네. 진과 특패 교체해 주고요. 아트록스 사주고. 아, 제드가 갑자기 잘 나오네요. 원래 삼성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잘 나오니까 일단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이템을 사실 가엔 블루를 케인을 주는 게 좋은데 케인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블린 주도록 할게요.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시는 게 중요해요. 오, 이겼네요. 좋습니다. 그럼 제드 두 마리, 이블린 두 마리 리롤 계속. 아! 얘는 꼭 아이템 누구 주면은 나와요. 귀엽죠? 서풍 하나 만들어서 저격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한턴 한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나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 밑에 신자오 삼성 찍었네요. 이블리 한 마리. 자, 이블리 한 마리 남았으니까 리롤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뭐 진 이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묻고 이런 건 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드 이성으로도 자연스럽게 순이방어 냄새가 나요. 이게 제드 삼성이나 이블린 삼성이면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치감템이 없기 때문에 신자오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태블망이나 모렐로에 하나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블린 뻘꿀까지? 에이, 졌네요. 아깝다. 신자오 죽나? 와, 신자오 죽었다. 저한테는 아주 이득이죠. 지금 아이템이 딱히 먹을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솔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블린도 삼성각이 나오기 때문에 솔라리 쉴드량이 엄청나죠? 그냥 솔라리 먹을게요. 질려놨네요. 그럼 앨리스랑 교체를 해주고요. 리롤 돌려보고. 아, 진 이성 붙었는데, 이거는 그냥 진 이성을 붙이는 게 아니라, 교체해서 그냥 이블린 템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주지도 않았고 진 이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각이 나오는 유닛한테 템을 다 몰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묶는 것도 되게 아쉽죠. 좋아요. 이긴 것 같은데? 제드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죠? 벌써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케인 변신은 무조건 다르킨이 좋고요. 리롤. 아, 이블린 드디어 나왔네요. 제드만 삼성 찍히면 3등 안에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베베님도 굉장히 징그스 삼성을 빨리 찍었고 벌써 구렉박도 보고 계시네요. 오케이, 질리언 띄우는 거 성공했고요. 아, 너무 센데? 에이, 졌다 이거는. 예, 진 붙었고요. 암살자. 파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암살자 나쁘지 않죠. 케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한테 아이템을 다 몰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케인 2성이나 제드 3성 찍히면 2등 3등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드 안 나오나?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원래 제드가 잘 안 나왔으면 그냥 9레벨 찍었을 텐데 이거는 제드 각을 봐야죠.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는 나오겠지. 리븐을 띄우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못 띄웠네요. 아. 그래도 싸움 구도가 나쁘지 않아요. 이겼다. 졌나? 오케이, 좋습니다. 되게 웃긴 게 원래 제드 2성으로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말이 안 돼요. 상대방들이 못 큰 것도 아니고요. 다들 잘 컸는데 이블린 3성이라 이긴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딜량이 제드가 1등이죠. 이분 빨리 잡자. 잡았고요. 그러니까 제드도 곡궁이 많으면 대깨로 갈만하다. 3성이 안 뜨더라도 1등, 아니 순위방어가 가능하다. 아,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둘 다 죽은 것 같죠? 아니네. 오케이, 4등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제드야, 제발. 아, 케인?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케인 2성이나 제드 3성. 이기고 바로 사는 게 제일 이득이죠? 아, 누구 만난지 예상은 했는데 아지르를 띄운다는 게 잘못 띄웠네요. 오, 일단 갈리오 위치 좋아요. 와, 이걸 이겨? 잠깐만, 이거 제드 2등이라고요? 아이템은 지크의 전령이나 보석 건틀렛, 솔라리 셋 중 하나 먹겠습니다. 보건 먹고 케인 주도록 할게요. 와, 이거 제드만 나오면 1등인데? 안 나오네요. 이거 설마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1등 한다, 이 제드덱 대깨로 하세요. 말이 안 되네요, 진짜로. 케인 띄우는 게 가장 베스트. 에이, 피했네요. 진, 가엠 뺐고요. 이길만한데? 와, 이거 이기네. 아니, 이거 제드 너무 사기인데요? 제드 2성으로도 1등이 가능하네요. 자, 구독자분들에게 꿀덱 하나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들 이 제드덱으로 꿀 한번 빠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